밑에 흘렀던 기름이 엔진 오일이 아니라 경유가 아닐까 싶어요. 마운트도 지금 다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눌려 있는 상태라 다른 거는 괜찮겠지. 멀세데스 펜치 메르세데스 벤츠 하나씩 깎아야 돼. 제가 이 고압펌프에서 흘러나온 오일들이 여기 다 묻었던 거라 고압펌프도 그래서 재생을 했어요. 재생을 하고 오일이 이제 기름이 더 안 새게 이게 뭐 차가 고장나기 이전부터 고압펌프는 이슈가 있었던 상황. 쪽 이제 분해해야지. 네, 일단. 헤드 분해해야 돼. 쟤 참 말 많아. 네. V6가 좀 편해. 직렬 6기는 아, 그렇죠. 딱... 너무 많이 체크해. 네. 힘들어. 체크하다가 지쳐. 이제... V6만 하자. 직렬하지 말고. BMW가 직렬인데. 아, 이 사람 몸매 좋다. 운동을 해서 저런 몸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 나온 아저씨의 몸매.
100이는 안 박살 나는데 이제 100이도 맞았을 맞았겠지. 약간 좀 뻑뻑한데 얘는 부드럽고 얘만이었네. 얘가 좀 세게 맞았네. 이게 보면 얘가 살짝 뻑뻑해 여기서. 야, 카본 바인. 그렇게 닦았는데도 카본이. 샌드로 한번 닦아야겠다. 네. 여기가 맞아서 깨끗해진 거야. 맞아서. 타이밍이 너무 해서 바바박 하고 맞지 않았을까? 아팠겠다. 밸브의 명복을 빕니다. 얘도 한번 볼까? 아이고. 오, 부드러워. 괜찮아. 이게 여기가 좀 닳았어. 내가 봤을 때는 밸브를 맞으면서 데미지를 조금 입은 것 같긴 해. 이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아, 얘 더럽게 안 빠지는데? 어이씨, 이거. 잘 안 빠진다. 하나 조립하고 하나 조립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하면 밸브가 섞일 수 있으니까. 네. 이 면이 이게 이렇게 막 비끔쳐 있잖아. 네. 여기에 실리콘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다 긁어내기 때문에 헤드 이 헤라로는 안 긁혀. 이게 얘 보면 여기는 이렇게 턱이 있는데 여긴 없다. 여긴 있고 여긴 없어. 그것도 신기하다. 샌드 한번 뿌려야겠다. 이게 V6가 단점이 같은 작업을 두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네. 좋은 게 아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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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이고 다리. 이거 다 깨졌던 로코암. 원래는 새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품으로 깨진 것들은 이 제품은 불행스럽게도 정품밖에 나오지 않아서 불행이야. 정품 비싸. 나도 보였는데 그렇게 땀 안 났는데. 아, 저 고구마가 땀 나는 스타일인가? 어? 너무 오버할 것 같은데. 내가 굉장히 뺀질거리는 것 같잖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난 왜 땀이 안 난 거야? 억울하게. 나 두 번밖에 안 한 것 같잖아. 자꾸 그러니까. 나 분명히 세 번 했는데 90도. 그쪽이 더 맞나?
똑같잖아. 네. 혹시 몰라서 아예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벤치 체인은 동그랗게 말려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일자로 줄넘기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걸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거를 찝으려면 찝는 연장이 또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집어야겠다. 늘렸잖아 여기 자국이. 가운데가 눌리면서 좌우로 이렇게 퍼졌잖아 여기처럼. 거꾸로 낀 건 아니지. 이게 뒤집어져. 새우 초고추장 찍어 먹은 거 같지 않아? 다이어트 부작용이다. 다이어트 부작용이지. 야, 새우 같지 않냐? 미안해, 헛소리 안 할게. 일이나 똑바로 할게. 야, 확실히 더 많이 윈 거 같긴 하다. 느낌이. 양정이 다르네? 어? 이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하게 되면 시동 걸면 이게 또 박살 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아씨 나는 가져오는 것마다 참 정상적이겠네.